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국가 직업능력개발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체계적인 관리 및 훈련성과 재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실시하였고 선진 국가인적자원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베스트 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2022년에 선정된 베스트 직업훈련기관의 올해 성과와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SG 경영실천의 선두주자가 되어 직업훈련의 가치를 높이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2023년 1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는 선도적으로 ESG 경영 실천 및 윤리 경영을 선포한 후 직업훈련기관에 특화된 ESG 경영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초 자체 제작한 ESG 경영 보고서를 산업계에서의 ESG 경영과 접목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선본부에서 실시하는 ESG 전문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직업훈련기관에 맞는 지속가능한 ESG 경영 보고서로 갱신하는 등 실질적인 ESG 활동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이 중심이 되어서 직업훈련의 변화를 선도하고 특히 혁신 사례의 지속적인 발굴과 업계 공유, 직업훈련기관의 가치를 높이는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왔습니다. 산학협력 모델 고도화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훈련수의 도출과 협약기업으로의 훈련생의 지속적인 취업, 기업 관계자들의 훈련 과정 참여 등 기업과 직업훈련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직업훈련 특화 산학협력 모델의 고도화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혁신, 선도, 공유, 상생이라는 BH의 역할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직업훈련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직업훈련 기간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해 ESG 경영이라는 혁신성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는 대한민국 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훈련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훈련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교육, 구디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구디 아카데미 주승재입니다. 2021년 BH 선정 후 2년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훈련생 및 수료생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와 훈련시설 이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훈련생 및 수료생들에게 대면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지역 내 IT 기업 담당자분들을 초빙하여 성황리에 종료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로 지역 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었으며 훈련생들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업무 환경 및 훈련생들의 학습 공간 개선을 위하여 훈련기간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훈련기간 이전을 하면서 훈련생 멘토링 공간, 프로젝트 회의실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여 훈련생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직원 및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훈련생들의 취업과 직업훈련 시장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디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기반 맞춤형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린 자동차 직업 전문 학교. 저희 기관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따라 훈련 방법을 전환하고 훈련생들의 다양한 학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 콘텐츠와 쇼폼 콘텐츠를 직접 개발해서 혼합 훈련과 집체 훈련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적인 훈련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하이테크 정비 기술을 훈련 과정에 반영해서 수료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고 현대 블루엔지와 기아오토큐의 기업 만족도를 넓히고 구인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린자동차 직업전문학교는 획일적인 NCS 기반 훈련 과정의 훈련 방법과 교수 학습 방법을 전환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자동차 정비,
기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가업을 동료와 함께 문제를 찾아보기도 하고 해결도 하는 학습 체계를 통해서 본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동차 하이테크 정비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융합훈련을 통해 인재를 길러 급변하는 산업시장에 대응하는 글로벌 산업기술교육원. 융합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산업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글로벌 산업기술교육원입니다. 기계설계 제작 분야에서 필요한 세부 기술인 2D, 3D,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계 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훈련과 파이썬을 활용하여 로봇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구현과 동작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훈련인 융합훈련을 개발하여 교육원의 인재들이 현장에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글로벌 산업기술교육원은 팀 단위로 구성되는 훈련이 팀 베이스 러닝 훈련을 통해 학생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도록 유도합니다. TBL 훈련은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토론을 통해 주도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소통 능력과 리더십 강화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직접적으로 길러줍니다. 본 훈련 방법을 통해 글로벌 산업기술교육원은 과장평가형 기계설계 산업기사 100% 자격 취득, 혼합훈련 기계설계 분야의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과정 92%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융합훈련을 통해 기계설계 제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한 인재를 길러내는 글로벌 산업기술교육원의 내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취업을 넘어 훈련생들과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는 방송정보국제교육원. 2023년 5월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은 창업 준비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컨설팅 전문가의 인큐베이팅으로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아이템 개발 및 검증, 팀 빌딩, 자금 조달, 마케팅 등 창업 준비 단계의 고민 해결과 원활한 창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시작하지 못했었는데 교육원에서 진행했던 창업 컨설팅 덕분에 창업에 관한 국가 지원 사업 등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고 사업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창업 이후 단계별로 실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셔서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창업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됐습니다. 또한 1차적으로 다양한 지역기관 및 기업과 청년 활동 제휴를 추진하고 이후 영역을 확대해 지역연계 청년활동 및 지역기반의 청년 창업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은 취업 역량을 넘어 신산업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디지털 기술로 직업훈련 역량 강화를 이끌어나가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2023년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에듀테크 훈련 방법을 직업훈련에 접목시켜 훈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VR과 AR 기반의 수업 매체를 활용한 훈련은 훈련생과 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VR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서 실습을 하기 전에 기계를 먼저 만져볼 수 있어가지고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이번 졸업 전시회는 특별히 메타버스를 통해 열렸습니다.
시 공간에 제약이 없는 반영구적 전시였던 만큼 많은 산업체가 참관할 수 있었고 현장 전문가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훈련생 개개인의 역량 평가와 취업 의지가 고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훈련으로 역대 최고의 훈련 역량을 갖춘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BH 훈련 기간에 걸맞은 성과 품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은 새롭게, 내일은 빛나게. 훈련생의 찬란한 전진을 위한 영진직업전문학교. 저희 대구 영진직업전문학교는 2022년 BHA 신규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직업훈련의 혁신을 선도하고 훈련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성장관리 시스템 그로우의 고도화를 통해 훈련 성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의 목표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입학 전 예비 훈련생들을 수준별 그룹화하여 맞춤형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과정 중에는 산업체 탐방, 특강, 멘토링 등 현장 전문가 참여 비율을 최대화하여 훈련의 현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훈련생들의 훈련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 산대특 등 그룹워크를 필요로 하는 훈련을 대상으로는 팀빌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업과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외부 해커톤 대회에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훈련생의 자아 유능감을 높이기 위해 교내 위클래스 상담실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해 대기업, 지자체와 연계해 교내 패션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해 창업 희망자들의 조기 정착과 성과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진직업전문학교는 그로우 시스템 및 혁신, 선도, 공유, 확산으로 훈련생의 내일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생 취업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시킨 CADU IT 스터디의 한국정보교육원. 한국정보교육원의 목표는 단 하나, 훈련생의 성공적인 취업입니다. 고품질의 교육훈련은 기본, 훈련이 끝난 후 취업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보교육원은 훈련생들에게 자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EDU IT 스터디를 통해 취업 성공이 아닌 성공 취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K-EDU IT 스터디 프로그램은 취업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훈련생의 학업 성취도와 구직 준비도를 기준으로 훈련생을 그룹화하여 최신 직업 정보 제공에서 취업 알선 및 동행 면접까지 훈련생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좀 걱정도 되고 많이 좀 부담스럽고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컸는데 막상 해보니까 선생님들도 워낙 잘 도와주시고 뭔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한국정보교육원은 이를 위해 IT 실무 전문가와 기업 대표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직업상담사 1급과 IT 분야 컨설턴트 등을 배치하여 10회 이상의 심층 직업상담 등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기본, 개발자 커리어 패스 설계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한국정보교육원은 BHA 기관으로서 청년들의 취업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의 집체 훈련 집중으로 대한민국 뿌리 산업의 새로운 인재들을 길러내는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부합하는 훈련 운영을 통해 일부분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한계성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적 산업 수요와의 괴리감이 심화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했고 가장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 투자 및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종으로서 뿌리 산업 직종인 기계, 전기, 용접, 건축을 선택하였고, 두 번째, 프로젝트 기반 기업 맞춤형 뿌리 산업 직종 과정을 승인받았으며, 세 번째, 뿌리 산업 직종 디지털 콘텐츠 활용으로 학습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직접 저희가 용접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참여 기업에서 이제 강사님이 따로 오셔서 현장 지도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해야 되는지 등 자세하게 자세나 아니면은 팁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재 양성은 물론 직업훈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와 솔루션 혁신을 하나로 연결해 하이브리드 형태의 AI 교육 혁신을 주도한 휴넷. 콘텐츠와 다양한 AI 솔루션을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AI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휴넷. BH의 유일한 원격 훈련 기관인 휴넷은 하이브리드 러닝을 선보이며 기업 교육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케 하는 AI 파워드 러닝을 R&D하며 학습의 효과성 및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교육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파워드 러닝은 개인의 성향, 학습 동기, 학습 경험, 업무 경험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경로 및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AI 튜터, 배운 내용을 즉시 실습해 볼 수 있는 AI 롤플레이, 챗GPT 다양한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최신 데이터를 연결해 보는 AI 케이스 스터디, 학습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또 사후 학습까지 지원해주는 AI 노트와 AI 리마인더를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AI 교강사 솔루션은 기업 내에서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최적의 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BH 유일한 원격 기관으로서 하이브리드 러닝과 AI 파워드 러닝 등 교육 혁신을 만들어가는 휴넷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에듀테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